수능에 되게 자주 나오는 거야. SN과 AN의 관계. 요즘은 뭐 이걸 대놓고 묻는 추세는 아니고 그냥 문제 중간에 개념으로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정리를 좀 하고 문항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점화식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만약에 AK라고 돼 있는 놈을 SN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저 SN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수열의 합인 거잖아. 이 수열의 합을 구하고 일반항을 구해달라. 그래서 SN으로부터 AN으로 오는 관계,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쪽에 대한 개념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SN이라는 어떤 수열의 합에서 SN-1을 빼주면 얘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지? AN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SN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AN이 나오는 게 맞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게, 이 AK에다가 1부터 N까지 놓고 더한 걸 SN이라고 한 거니까, SN이라고 하면 A1부터 AN까지 더한 거고, SN-1이면 하나를 덜 더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N번째 항만 쏙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있는 SN을 들어보세요. 문제마다 다르게 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예를 들면 SN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하고요. 여기에 만약에 들어간 일반항이 KAK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반항에다가 1부터 N까지 넣고 더한 건지를 반드시 알려주게 돼 있다고, 문제마다. 그럼 이런 경우가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SN이 이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고 가정을 하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NaN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를 착각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온다라고 기억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일 때 얘기고,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일반항 AN의 모양을 다르게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N에서 SN-1을 빼면 첫 번째 내가 니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N번째 항이 나온다라는 걸로 수정을 해서 기억을 해달라는 거죠. 그 N번째 항이 AN인 경우가 대다수겠지만, 문제마다 AN으로 줄 수도 있고 다른 일반항의 모양에다가 1부터 N까지 놓고 더한 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거를 지금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풀어드리는 게 맞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 어쨌든 이렇게 SN에서 SN-1을 빼가지고 N번째 항을 구해내잖아, 얘들아. 그럼 이렇게 구해낸 일반항이 통상적으로 몇 번째부터 성립을 하죠? 이게 두 번째부터 성립을 한다가 일반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N 대신에 1을 못 넣는다는 거지. 근데 1을 왜못 넣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1을 넣으면 S1이니까 S1은 일반적으로 A1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일반항이 AN이라면. 그런데 여기다 1을 넣으면 그게 S0가 나와버리니까 수열의 정의에 안 맞기 때문에 못 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상식을 하나 깨는 문제를 봐보자고. 10번 문제가 기본 문제인데 왜 이제서야 푸냐 하면 요거에 마루타로 하나 쓰려는 거였거든요. 모의고사에 나온 3점짜리 문제인데. 지금 107페이지 10번 문제를 보시면 돼요. 누구나 다풀수 있는 문제긴 한데. 107페이지에 10번 보면 SN이 뭐라고 써있지, 얘들아? 2N제곱 더하기 몇 N이요? 3N이다. 그러면 문제 설명할 때마다 내용들이 좀 추가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요 SN은 문제를 정확히 읽어봐봐. 그냥 SN이라고 나오는 문제는 전혀 없어요. 저 SN이 어디에다가 1부터 N까지 놓고 더한 거다. 그걸 표기를 반드시 해주게 돼 있거든. 근데 첫째 줄에 보면 AN에다가 1부터 N까지 놓고 더한 걸 SN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써 있는 SN은 들어보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거를 계산해서 SN이라고 한 거다. 그렇게 말로는 써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SN에서 SN-1을 빼면 당연히 몇 번째 항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는? N번째 항인 AN이 나와야 정상인 거고, 요렇게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내가 수업을 많이 했었거든, 니네한테. 지난번 소거용 할 때도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보조적으로 기억을 해놓자고, SN이 AN제곱 더하기 BN 형태로 나와 있을 때, 경우에 따라 여기 C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C는 이게 두 번째냐, 첫 번째냐를 조절해주는 인자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붙어 있다, 아니다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때 일반항 AN을 구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SN이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번 여기에다가 N 대신에 N-1을 넣고 빼면 귀찮으니까, 이게 계산된 결과가 EAN 더하기 B에서 기존의 최고차항 A를 빼주는 거다. 요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해놔. 그러니까 저게 N에 관한 2차식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고, 저거 어떻게 유도한 거냐고 질문을 한다면 매번 넣고 빼자가 아니라 한 번만 문자로 일반화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N 대신에 N-1을 직접 넣고 한번 뺀 결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까지 알아 들었죠? 그러면 얘를 갖고 좀 연습을 해보자. 얘들아, 요거 요거 요거. 그럼 요거 일반항 an이 어떻게 나오겠니? 지금 내가 여기 썼던 걸로 정리를 좀 해주면, 이게 이렇게 기억해도 편해 얘들아. 나중에 대학교 가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이과는 수학을 계속 할 거고 문과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게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저 수열의 합 sn이 n에 관한 2차 식일 때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는 약간 미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핏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미분한 거랑 비슷하거든요. n에 관해서 미분한 거랑.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2an 더하기 b인데 요게 빠지니까 또 완전히 미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미분 비슷하다. 그렇게 기억하면 편해서 요거를 일단 미분을 해봐 얘들아. n 대신에. n에 관해서 미분하면 몇 n 하고요? 4n 더하기 3이 나오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2차 한계수 2를 빼줘야 된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일반항이 몇 n 더하기 1이 나오는데, 자 이때 이제 요 과정을 이 문제를 통해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일반항 an을 구했는데 얘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n이 몇 번째부터 성립하는 거야? 두 번째부터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문제가 보면은 a 열 번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제 이 문제는 첫 번째다 두 번째다에 상관없이 그냥 10을 넣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보통 가벼운 문제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다 10 넣으면 일단 정답은 41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마저 설명을 하면 이게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가 일반적 내용이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항은 별도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첫 번째 항은 기존에 연산하기 전에 SN은 믿을 수 있는 식이니까 여기다가 1을 이렇게 넣어보면 여기 답이 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미친 척하고 여기다 1 넣어봐도 얼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실제 여기 있는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라는 걸 첫 번째로 바꿀 거냐 아닐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여기가 1을 넣지 말라는 쪽임에도 불구하고 1을 직접 넣어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1을 넣는 행위가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넣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여기다 넣고 얘랑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작업을 어차피 할 거라면 선생님 생각은 그냥 여기에다가 넣고 판단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다 꼭 넣을 필요 있냐 이거야. 어차피 넣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래도 넣고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럴 바에야 여기에다가 넣고 바로 판단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인 건데.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론이 수열에서 성립을 합니다. 잘 보세요. SN에서 S에 뭐 마이너스 1을 뺀 거? 얘를 AN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일반적으로 AN이니까. 그랬을 때 여기다 1을 넣지 말라고 했지만 방금 우리가 위에 본 샘플에 따르면 얘들아 여기도 1 넣고 얘하고 같으면 얘를 첫 번째부터로 수정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1 넣고 여기에다가도 1 넣고 같다라는 걸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S1하고 A1하고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첫 번째부터다 두 번째부터다가 결정이 된다 이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수열을 좀 세부적으로 배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2차항을 가지고 있는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상수항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게 되는데 그건 되게 이게 뭐라고 그럴까 지엽적인 걸 따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여기다 한번 1을 넣어보자고요. 그럼 S1에서 S 얼마를 빼면 0을 빼면 A1이 나온다라는 식을 수열의 정의를 무시하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넣을 거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얘랑 얘랑 지워지게 되면 그러니까 S1이랑 A1이 같다라는 말이 있으면 즉 얘랑 얘랑 지울 수 있으면 그건 첫 번째부터 성립한다라고 본다는 얘기야. 그럼 그 말은 남아있는 식을 정리를 해주면 결론적으로 S 얼마가 얘들아? 제로가 제로가 돼버리면 요건 나랑 아마 겨울에 숲볕에 수업했던 사람들은 내가 강의한 적이 있는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이 특강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 이런 게 있는 거구나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S0이 0이 되면 그때는 몇 번째부터 성립한다? 첫 번째 그렇게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S0이 뭐가 안 나오면 0이 안 나오면 그때는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가 되고 이때는 A1을 S1을 구해서 대체를 해주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게 n에 관한 2차식일 때 상수항이 존재하면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이고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부터 등차다라고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너무 지엽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상수항이 있다 없다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라 S0이 0이냐 아니냐의 유무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원점을 지나냐 안 지나냐. 그럼 정상적으로 정의된 모든 수열의 합은 전부 다 그래프를 연속으로 가정하고 그려주면 원점을 지나야 된다는 가정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0,0을 지나야 된다고요. 그게 S0이 0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10번 문제를 쳐다보면 얘들아 그 10번에다가 S 대신에 이제 이게 익숙한 사람들은 재빠르게 뭐부터 넣어보는 거야?
0부터 넣어본다 이거예요. 걷다 0 넣으면 답이 얼마가 나오죠? 0이 나오니까 이거는 내가 일반항을 구해내면 걔는 무조건 몇 번째부터다? 첫 번째다. 앞으로 그렇게 속해를 하자 이겁니다. 좀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잠깐 고개 들어봐 얘들아.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수열의 합공식 중 하나가 또 등비수열의 합이거든요. 근데 등비수열의 합이 공비가 R이고 첫째 항이 A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걸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르지 않을 겁니다. R-1분의 A, R의 N승 마이너스 1. 근데 이것도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암기하고 있는 이유는 저게 무조건 첫째 항부터 성립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즉 A1부터 AN까지 더한 등비수열의 합이 저렇게 된다. 그럼 이것도 무조건 N 대신에 1을 넣건 2를 넣건 다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기한 논리에 따르면 얘도 S0가 0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 실제 0 넣으면 얘들아 R값에 관계없이 0승은 얼마 되죠? 1이 되는 거니까. 괜찮은 거지? 갑자기 순간 당황했어 선생님. 그럼 여기 1에서 1 빼면 이게 0 돼버리니까 이 S0이 얼마가 나올 거다? 0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암기하고 있는 모든 시그마의 공식이나 등차 등비의 합공식들은요 전부 다 S0이 0인 구조예요 사실은. 몇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지만 대답 좀 해봐 얘들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라고 돼 있는 것도 어쨌든 수열의 합이잖아. 이것도 1제곱 더하기 2제곱 해서 n제곱까지 더한 거니까. 근데 이게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불러줄래요?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니네가 암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여타 과정이 없다면 당연히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여기다 0 넣어주고 여기다 0 넣어주면 이 뒤식에 상관없이 이건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공식은 정상적인 합의 공식이면 s0가 0가 돼야 된다. 그럼 이게 첫 번째부터냐 두 번째부터냐를 결정하는 게 실은 0,0을 지나냐 안 지나냐 이 싸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함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SN과 AN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꼭 문제에서 A1도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러니까 A1 더하기 A10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의할 내용 중에. 알겠죠? 자 다시 여기서 강조한 건 두 가지야 얘들아. 첫 번째 SN에서 SN-1을 빼면 뭐가 나온다고? N번째 항이 나온다라는 걸 조금 신경을 써줘라. 그게 AN이면 천만 다행인데 AN이 아닌 경우가 많이 나온다는 거고 지금부터 그런 걸 풀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 SN에서 어쨌든 SN-1을 빼서 N번째 항을 구해내면 그 N번째 항은 통상적으로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A1과 S1의 일치여부를 비교하지 않고도 S0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S0이 0이면 걔는 무조건 첫 번째부터 성립한다. 근데 S0이 0이 아니면 걔는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 그걸 지금부터 문제에다가 하나씩 적용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등차등비 수열이 많이 나오는 추세니까 SN이 이렇게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돼 있을 때 2차로 돼 있을 때 일반항 AN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부가적으로 좀 암기를 해라. 거의 얘를 얘로 바꾸는 경우가 90% 이상이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것도 상수항이 살아있으면 걔는 결론적으로 S0이 0이 아닌 거니까 이렇게 구해낸 게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 그렇게 기억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S0이 0이다. 그럼 이걸 첫 번째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지. 그것들을 지금부터 문제마다 적용을 해볼게. 이거 마지막 질문에 좀 먼저 밑줄 쳐볼래? 마지막 질문에. A2 더하기라고 써 있는 거 맞죠? 이게 A2를 왜 물어봤냐 하면 이 문제가 S0이 0이 아닌 유일한 형태예요. 이 문제가. 근데 그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만약에 나중에 A1, S1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게 되게 짜증나는 문제예요. 한번 집에 가서 시간 많으면 해보세요. 알겠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또 없는 시간 내 가지고 해보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거 아니야. 자, 근데 이거는 일반항을 합으로 정의한 문제인데 A에 뭐 더하기 1이? n 더하기 1이 어찌구저찌구 뭐라고 써있죠? 그럼 들어봐. 그걸 sn이라고 할게. 알아듣겠니 무슨 말인지? 근데 이 sn이 뭐라고 써있는 거야? 이 sn이 무슨 금화하고? 시그마 뭐 n까지겠죠. k는 1부터 어차피 다 쓸 거고 여기는 뭐야? kak. 여기도 일반항이 조금 다르다. 알겠지? 그럼 일단 하나 물어봐도 되지? 나 선생이니까. sn에서 s 뭐 -1을 빼면 얘는 an이 나오는 게 아니라 nan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몇 번째부터 성립한다? 그거를 S0이 0인지로 알아봐야 된다고.
근데 그동안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SN이 이렇게 숫자로 나온 게 아니니까 이건 검증이 안 되지 않냐? 아니야, 생각이 짧은 거야. SN은 어차피 내가 만든 거니까. 그럼 들어, 여기다 얼마 넣으면? 여기도 0 넣으면 되는 거니까 S0는 A1하고 똑같다는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A1이 0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근데 A1이 얼마라고 써 있어요, 문제? 그럼 확실한 거, S0이 A1인데 걔가 0은 아니죠. 걔가 0은 아니다. 그럼 얘는 몇 번째부터 성립한다?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N 대신에 뭘 넣어야 된다고? 2부터 넣어야 된다고. 2부터 넣어야 된다.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 왜 그럼 A1이 아니라 A2를 물어봤죠? 여기다 2를 넣어도요, A2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좀 이따 이거 계산해보겠지만. 그럼 해드릴게요, 이제. SN이 뭐였지요? A에 N 더하기 1이었죠. 그럼 S에 뭐 마이너스 1은? N 마이너스 1은 AN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식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어떤 그 항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빼봤자 관계식밖에 안 나와요. 관계식밖에 안 나와. 그럼 빼보면 들어봐. 얘에서 얘 빼면 뭐 나온다고 그랬니? 지금까지 수업에 NAN. 대답 안 하면 지옥 가요. 그 다음 얘에서 얘 빼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될 뿐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를 조금 예쁘진 않겠지만 정리를 시도해보면 A에 뭐 더하기 1이? N 더하기 1 곱하기 AN 요 딱으로 나올 뿐이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A2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N이 2 이상인 거 성립한다고 우리가 남들보단 빨리 얻어냈으니까 괜찮죠? 요딱 2를 넣어서 A2가 나올 걸 기대해보니까 안 나온다 이거지. A2와 A3의 관계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A2는 내가 자체적으로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다 1을 넣어서 A1이 2다는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또 뭐밖에 못 믿냐? 그럼 또 이거밖에 못 믿어. 이거는 지금 연산하기 직전의 식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넣는 건 허용이 되죠? 1을 넣는 건 허용이 되겠지. 듣고 있니?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A 얼마가? 2가 뭐가 나오는데? S1이 나오는데 S1은 어쨌든 수열의 정의에 따라 들어봐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다가 1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한 개 더 하라는 얘기니까. 근데 여기다 1 넣으니까 다행히 이게 A1이 나올 뿐인 겁니다. 1바랑은 AN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얘가 A1이랑 같고 얘가 문제 2라고 써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는가? 그래서 A1은 2니까 가정에 따라 A2도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요거 먼저 물어본 거고. 요거 먼저 물어본 거고 문제에서. 괜찮을까요? 그래서 답이 A2 더하기 할 때 그 A2는 2라고 따로 구해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질문이 들어봐요. 여기는 지금 2인 걸 내가 구해냈고 여기는 약간 머리 써서 물어본 거야. 이게 뭘 구하래 여기가? A50분의 이거는 뭘 구하는 거냐면 얘를 얘로 나눠달라 이런 뜻이야. 따로따로 구하지 말고. 그래서 A 뭐분의 얘들아? N분의 A의 N 더하기 1이 뭐 더하기 1이 되고 그거는 N이 2 이상에는 다 성립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 50 넣고 50 넣고 50 넣어주면 걔는 답이 51이 되겠다. 이런 질문이 되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정답이 53 이렇게 나오는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유일하게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문제였고 얘는 내가 S0가 0인 걸 이용해서 얻어낸 하나의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다 당연했었는데 얘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니네한테 이제 수업할 수 있는 기본 문제가.